안녕하세요. 저는 우왕마을생태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네. 우왕마을생태연구회는 우왕의 마을과 생태를 알아보고 그 알아본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고 시민들과 나누는 그런 단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생태를 좋아하는 이제 선생님들 4명이서 청소년들과 왕국토론회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다니면서 거기 유해식물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체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작년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스타트업 모집을 해서 거기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분들을 모집을 하고 같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체 프로젝트 해서 이제 이런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 연말에는 전시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른 단체들과 연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손모아 학습마을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손동을 소개하는 마을활동가 를 이제 양성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미축제에서 책축제에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왕마을생태연구회에서 북토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어? 내가 살던 동네인데 이 나무가 이 나무였어? 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서 모두 행복해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을 계속 지속해 나야겠다는 어떤 힘 같은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주무관들과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 활동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제가 이제 시에서 어떤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지 지금 5년이 조금 넘었는데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마을 활동가로 시작해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마을 공동체, 마을 활동가들을 지원을 하고 저희를 많이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왕마을생태연구회는 매년 초가 되기 전에 이제 공지를 해서 회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6월달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모집 공고가 나가게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통해서 모집 공고 확인하시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정기 모임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왕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